야, 한 번 더 하자. 재밌네 이거. 해안가만 아니면 재밌네. 응. 네, 오늘의 교훈님 후원 감사합니다. 마밤. 그치! 돈은 항상 옳다! 어, 우리 어? 직계사장님의 명언. 우리 직계사장님의 훌륭한 명언이라고 잘 새겨 듣도록 해요. 어, 저만한 명언 어디가서 다시 못 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한 초반 10라운드가 버티기가 진짜 어려워. 근데 대신에 상인이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하드모드 가면은 후반 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어, 그나마 다행히 하드모드는 저 웨이브가 짧아서 용병을 좀 자주 쓸 수 있긴 하겠다. 이번엔 뭐 그 상인이 들고 오는 대로 해야죠.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지. 돈 내놔. 그치? 저거를 웨이브를 땡겨가지고 돈을 좀 버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 저게 얼럭키 밀수잖아 어떻게 보면. 네, 들어가세요. 아니 뭐 무슨 덱을 하겠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슬더스 때도 그렇지만 덱은 첨탑이 점지해주는 거고 레트로프리스는 상인지가 내 덱을 점지해준단 말이야. 어, 너 오늘 이거 하셈 하면은 그거 해야 돼요. 보자, 여관 고용 덱으로 가라는 건가 이거? 고용 덱인데 이거? 근데 원하는 카드 집어오기 있으면은 그 있잖아요, 그 항해사 미션들 개사기잖아요. 항해사 가자보면은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집 가져오고 집 카드. 아, 시민 부족하구나. 바로 와 그냥 씨. 어, 집이 이제 넉넉하겠네요. 세긴 세. 확실히. 무작위 건물 하나. 축사 좋아요. 축사 둘 가져오자. 황금 용병단은 좀 쓰기 되게 부담스럽고요. 어, 여관 많은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관 말이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8금화 그러면은 16금화. 아, 이거 저거를 먼저 썼어야 되는데 이거. 워머미야. 여관이요. 120초마다 그 고용 20초 늘려줘요. 고용 시간 애들. 영능 올려줘야 될 거고. 그렇지. 추방자 한번 써볼까?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하. 내가 추방자를 손에 가져올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씨. 지금 그냥 돈 벌어야겠어요. 어. 체질 플러스 이 카드로 강화를 시키고. 아, 문과야 소라 괜찮아? 야이언스 아니야?
그렇구만. 하, 여관 하루 쉬고 가실. 아 자꾸 모집을 먼저 쓴다는 거를 씨. 황금사격병은 너무 비싸요. 지금 쓰지도 못해 이거. 이제 저 웃음소리가 짜증나지 않아. 이제 저 야쏘의 웃음소리가 짜증나지 않아. 어 괜찮아졌어 야쏘. 그냥 모집을 쓰고 그리고 도공을 쓰면은 그치. 아 미친 다 죽겠는데. 앞 뒷라인 전멸이겠는데 이거. 본편은 아직 그대로일걸로. 본편 변한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앞에서 싸웠으면 이겼다고요 대체. 아 진짜 이 그러면은 하나도 안 죽었을 텐데 이걸 굳이 씨. 꿍시렁 꿍시렁. 투자라도 가져와야 되나 이거. 뭐야 왜 추방자밖에 안 남았어 여기? 다 뒤졌네. 아이씨. 추방자 말고 다 뒤졌네. 성능이요? 이번에 바뀐 거는 괜찮다고 봐요. 아 근데 지금 상인 지도자가 초반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진짜. 컨셉은 여러 개인데 컨셉은 여러 개가 됐는데 그건 좋은데 초반에 초방자 같은 게. 야 초방자 초반에 진짜 좋아졌어. 가축 노동 맹내댕 가자 맹내댕. 아 여기도 초방자 써야겠다 이거. 응. 할 만한 게 막노동밖에 없어 어떻게. 자 여관에서 하루 자고 가시길. 창고는 니들 이름으로 달아놓을 거예요. 광란 고용시간 달상그룹의 고용시간 마이너스 10초. 15초 동안 공격력 꿀도 나쁘지 않고. 내가 식당이 있나 지금? 식당 하나 있으면 꿀 좋지. 이렇게 가져올게요. 아 인구 많아야 되는데 투자 여러 개 돌리려면. 초반을 그냥 용병으로 버텨야 되나? 오케이. 어우 이거 누르느라 씨앗 누를 시간이 없다. 아이씨 저게 빠지네 하필. 뭐 투자가 빠지네. 추방자를 써야 된다. 집 가는 거 봐. 가지마 얘들아. 가지마. 아이 가지마. 멍청이들아 제발 가지마.
작업용! 작업용이 안 뜨죠? 작업용 개 거잖아. 아마 작업용은 그 기술 이과 지도자 거라서 안 될 거예요. 걔 해금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 씨, 여기도 추방자 세 밖에 없어? 아, 지금 막상 내 찐 군사가 없어, 지금. 많이 없어, 지금. 이게 좀 힘들구만, 어? 내수 참이나 자고 하세요. 아 미치. 아 진짜 후방 시너지만 믿고 참는다 내가. 아 진짜. 아 뭔 투자 저글링이야. 이건 좀 아니야. 투자 저글링이라도 해야 되나? 투자의 난인 김랑호에 가자. 어. 그 뭐냐? 그런 카드가 생기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슬더스의 그 프리즘 있잖아요. 어, 님 프리즘 공짜임. 그거 같은 카드가 생기면은 작업용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그 개시너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이게 너무 길긴 해, 시간이. 카드 가방과 무덤에 섞은, 무덤에 있는 카드를 뒤섞고? 어우, 씨, 골 때리네. 일단 벌꿀술 하나 가져가고요. 빅덱이 될 것 같으니까 정책도 하나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네, 이거. 아니, 정책 그렇게 그게 효용 없나? 아, 이거 지금 집으면 씨, 아, 쿨 돌잖아. 아이, 멍청아. 투자로 33원 투자해서 뭐, 아, 아이 돈 100원? 아헤헤헤. 응, 먹고 꺼져. 어, 먹고 꺼져. 별로 안 되는 거 뭐. 4천 골드. 보자. 열정. 현재 진행 중인 노동 효과마다 노동 효과? 노동 이거 말하는 건가? 진행 중인? 일단 사육장 하나 고를게요, 지금은. 야, 황금 용병단은 지금 못 쓴다고 자꾸 이씨 어? 비싼 거 나올래? 응? 자꾸 비싼 몸 나오실래요? 어이 진짜 시즉하게 투자의 귀재 200원 알 어 200원도 알뜰하게 투자하는 그치. 알뜰살뜰하게 전부 투자로 때려박고, 그치? 이러면 카드를 못 쓰지. 쓰라고요? 아니, 이걸 줘버리네. 그치, 돈, 그, 엑스코스트 애들이랑 묶이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거 세금도 좋아. 왜냐면은, 지금 투자로 돈이 묶이면은 가용돈을 세무서로 뽑아야 되거든요. 나쁘지 않지, 그치? 투자의 달인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 이번에 배치되면서 좀 UI 같은 거 바뀌었을 거예요. UI 많이 바뀌었어 생각보다. 그 뭐냐 그 카드를 강화할 때 원래는 그 뭐 안 떴잖아요. 100만 보여주고 그것도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어.
아, 이 소리는! 황금장! 아, 이것도 씨, 돈 없는데 집어버렸네! 아씨. 아, 젠장한. 야, 20 남았네요. 이거 얼마냐? 저 얼마 들어있는지 뭐 안 보여주나? 징병관. 나쁘진 않지만. 아, 이거 씨 투자 쌉투자 쌉달인 해야겠다 이거 씨. 어, 두 배에서 세 배로 투자 쌉달인. 그렇지. 카드 요거 틀도 다 바뀌었고. 그렇지. 앵간하면은 요걸로 쓸게요. 투자. 그렇지. 아, 저거 모아서 쓸걸. 진장. 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영능을 올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거. 자육장. 아, 치즈를 먼저 썼어야 했는데. 공격 속도도 예전에 비해서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좋았어. 어, 달동네다. 달동네가 되고 있다. 돈. 어, 현상금 올리고. 좋아요. 돈이 분다. 돈이 분다. 굵직한 돈은 이걸로 투자해야지, 그치? 이제 투자 슬슬 지워도, 이거까지 하면은 투자 이제 지워도 될 거예요. 투자는 이제 지워도 될 거고. 시장 돈 좀 만들고 뽑을게요. 아까 자꾸 시장 실수 해가지고. 이거 4,000원? 그럼 당장 뽑아야지. 방어선. 그렇지. 투자로 묶어놓고 현금 싸다고 할까? 그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돈 묶어놓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 싸다고 하는 거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해요. 나비 클릭하면 백그마. 나비가 보이지 않아. 나비가 보여! 보이는데 왜 안 집히니! 그렇지. 번식도 있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진짜 인구가 좀 인구 해결할 만한 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으아! 으아! 빰빠바밤. 이제 투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투자 필요 없는데? 다시 버려. 영토 확장 아직 남아있지, 할 만큼. 아, 이제 뭐 저것도 누를 필요 없을 것 같고. 면허 15초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노동 효과마다 3세금. 면허야 씨. 발주가 부자의 카드 한 장 강화. 발주 같은 거랑 저것도 시너지가 좋긴 하겠다. 근데 일시적이라서 타이밍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발주 사고요.
안 나왔네? 줄 줬다 이거. 아니 13,000 투자 안 나오네. 야씨 킹금단드만 3개 떴어. 어쩔 수 없고 발죽으로 버려야겠네. 어차피 돈 많아가지고 발주 버리는 걸로 하자 이거. 맞아요? 뭔지 잘 모르겠네. 하면산이면 4개인가 지면 저거 카드 공짜로 살 수 있긴 하잖아. 금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아니 왜 따로 움직이냐. 아아 이게 답답이들 진짜. 이러니까 답답하다 소리 듣는 거지. 저기 멀리 나가서 뒤지는 거 봐, 저거. 그치. 아유, 답답한 녀석들. 카드 획득. 아, 여관이지. 여관 쌉 가능이지. 여관 개 많아졌어, 지금. 세금 마이너스 하고요. 장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네요. 금고 메커니즘이나 보자. 어떻게 되는지. 어, 이런 식이구나. 괜찮은데? 괜찮네. 어떻게 써야 될지는 바로 감이 오죠.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요. 아, 그 지어놓는데 저 친구들 진짜 아오 씨. 같이 좀 싸워 제발. 아 이제 화딱 지나네 진짜. 굳이 왜 따로 싸우냐. 어이가 없네 진짜. 용병 그니까 그 수율 조절하려고 저거 이제 금고 둔 것 같아요. 근데 60%라 그랬지? 60%면 좀. 그러니까 원래 이거 선택한 카드 강화합니다 이런 것도 안 떴어요.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저거 안 떴어요 원래. 이번에 떴어. 좀 이번에 바뀌었어 좀. 어어? 잠깐만 조종이 문제인데 이거 갑자기. 어어? 잠깐만. 네 금고의 활용법님 후원 감사합니다. 청구서 1,000,000원 뭐야 이거. 아니 그 와중에 이거 차 됐는데 나 지금. 이것도 한 칸 더 빠져야 되잖아 이거. 잠깐만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애들 좀 뽑아야겠다 이거.
오지인 줄 아네. 이 반 지도자 레벨 지금 필요 없어요. 야 인구 조절이 진짜 어렵다 라고 하니까 빈민가 나왔네요. 세금은 뭐 의미 없으니까 지금 굳이 세금 필요 없고 연장 고용시간 이 투자 잘못 쓰면 조져가지고 이거 투자는 좀 가능한 피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용병들 저거 사망 처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우씨 진짜 조질 뻔했네. 또 여관? 도서관. 일단은 카드 삭제 지울 거 다 지우고 그렇지. 여기도 저 여기도 아군이 없는데 도서관 짓고 연장 계약 연창글로 초과글로 하시죠. 어 어딜 집 갈라고 난리야. 남은 고용시간 50%? 하... 빈민가씨 막 지어야 돼. 잘하면 용병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긴 하겠다. 고용시간이 고용시간이 무제한이라고 가정하면은 돈에 비해서 세야지. 정확히 말하면 세긴 세겠죠. 일반 카드보다 약하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보면은 추방자 버리자. 그러니까 버려서 굴릴게요 추방자를. 정확히 말하면 보자. 75% 연장 고용하고요. 지금 고용 덱으로 가고 있죠. X 뭔가 쓰기가 힘들어요. 지금 X 덱 뭔가 쓰기가 되게 힘들어. 자꾸 왼쪽에서 오네. 보자. 도공도 지우고요. 아 투자를 먼저 지울까? 이거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할 거 생각하면 투자를 먼저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고. 여관, 여관. 강화. 보자. 지금은 모직 강화해서 용병들 많이 뽑자. 상인 도착. 딱히 뭐 뽑을 게 없지 않나? 뭐 더 있나? 없죠. 유랑기사? 아니 아니 초소나 뽑자 초소. 왼쪽은 데미지 엄청 센 텐데 이제 오른쪽은 좀 애매하네요. 얘는 애매하고 발주 그치
발주 시너지 봐야지. 그니까 연장하고 빈민가 짓고 뽑아서 금고 짓고 발주하고요. 그치? 그리고 또 뽑아 돈 뽑고 그치? 아니 이게 잠깐만! 아이씨 돈 다시 묻었네! 아이씨 돌겠네 이거. 잠깐만 투자하면 안되고. 아이 손 꼬였어! 야 이거 금고를 두뭉탱이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야 이씨 손 꼬였다 이거. 왜 지도자 레벨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영토 확장 하나 더 있죠 저 밖에. 야 돈 없어. 그 많던 돈 다 어디 갔지? 괜찮아요. 무덤에 묻혀 있어요. 돈 무덤에 알맞게 묻혀 있어요. 금고에 짱 박혀 있어요. 금고를 복사해가지고 여러 장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아 근데 방금 좀 손에 너무 많이 왔는데 컨트롤 실수해가지고. 두 장 나와 좋아요. 엑스코 잘 쓰면 좋을 텐데 그 잘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잘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 같아. 요. 서순 심하게 타. 대장간. 꿀하자. 양쪽 다 관리는 해줘야 되잖아. 보자. 해산 감소된 유닛마다 비축 저런 것도 있네. 초소나가자. 연장은 있으니까. 야 이쪽에서 오는 거를 막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물도 이제 아씨 투자 한 장 지우자. 투자 씨 두 장이나 필요하진 않아. 요쪽은 문제가 없을 거고 요쪽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야 지울 수가 없어 이 젠장. 아유 씨 너무 막 지었네 요쪽. 돈 묻어놓자 그래. 투자에 묻어놓게. 어차피 안 쓸 거면은. 아니 뭐 이렇게 황금 용병단 많이 나와 이씨. 내 돈 빨아내려고 하네 용병단들. 좋아 마지막 1원까지도. 여긴 됐고 요쪽이야 지금. 아이씨 저 황금 황가놈들 진짜. 저 황가놈들 진짜. 공물 버리고요.
대장간에서 강화할 것도 이제 별로 없네. 저것도 이제 지우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황금창 소모한 금화의 10%만큼 피해. 좀 애매하긴 하네 이거. 10%면은 연장이나 좀 하자. 어, 연장이나 사자 이거. 연장이나 사고. 천이면 100피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작은 적은 아닌데. 대장 대장간 이제 필요 없지. 금고 90%. 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자주 쓸만하지. 어 그치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자주 쓸만하지. 그래 저 정도 돼야지. 묻어놓자. 아싸리 금고를 여러 개 하는 거예요. 잠깐만. 야,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 지금 사람 살려줘요! 뒤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쯤에서 막자. 발주 이제 의미 없어요. 이미 뽑을 만큼 다 뽑았어요. 그래 황금 단원들 필요해 지금. 언제 뛰죠? 저거 왜 체력이 높아져? 뭐야 이거?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참았구만 일단. 일단 황금 용병단 사, 어 구매하자. 가져오자. 맞긴 막았나 보네요. 어우씨. 일단은 막았네. 어우씨. 겁나 빡세네. 하드 모드 가면 이거 어떡하냐 근데. 아, 이렇게 되면. 금고 지어놓을 데가 없나? 아니 그것도 이것도 이 금고도 지워야겠네 이거. 진짜 조졌다 이거. 아우 투자 아니다. 지금 금고 지울게요 이거. 이제 엑스 코스트 그냥 쓰지 말자.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엑스 에코 못 쓸 것 같아요 지금.
화산세례 세금 0인데? 못하죠 지금? 방어선을 왜 샀지? 이 젠장. 어우 바빠요. 건물 다 터져서 씨. 뒤지겠네 씨. 아 소방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여기 연장하고. 이 벌꿀술 먹이고. 왜 안 먹어? 먹어! 그치? 양쪽이야! 하필! 아, 씨. 정신없단 말이야, 지금! 상인은, 뭔가 딱히 뽑을 만한 게 없고. 지금 카드 제거를, 빈민가도 제거할게요. 이제 지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연장하고. 앞으로 가자. 야, 대부분의 용병이 고용된 용병이야, 지금. 연장이네, 이런 거 삐끗해가지고. 터지면 조지겠는데, 이거? 그래도 아군스펙 충분히 커요. 충분히 세. 괜찮긴 해요. 지, 아군스펙이 꽤 세가지고.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어우, 빡세. 카드 지워. 이젠 또 뭘 지우냐? 방어선 지워야 되죠. 아까 잘못 본 거. 보스네. 잠시만요. 보스면은 일로 보여. 너네도 일로 보여. 그치? 고용은 없네. 다음 라운드가 30라운드라는 거죠. 뭐가 나온 거지? 그북이다! 아까 같은 짓 못하니까 애들 모아서 갈게요, 이거. 그러니까 왜, 야, 신발가기도 설마. 얘는 못하는 건가, 신발가기도? 그러려나? 너무 느려 얘들. 쟤는 나 모이게 하려면은 앞에서 조금만 버텨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인구 없다 이제. 앞으로 한 가시 와, 그치? 좋아.
아, 황금화살 다니어서 거리 길지? 벌꿀술! 좋아, 어, 싸움이 있더라도 술은 먹어야지, 그치? 응, 술은 먹어야지. 술은 인정이지. 어우, 씨. 이번에 좀 빡셌다. 이 용병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은데? 99,000, 10만 골드 있으니까. 그때 사면은 망고, 데미지 많이 일걸요?